다저스 오타니는 토요일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2루 도루를 시도하던 도중 왼쪽 어깨가 부근 탈골돼 경기 도중 아웃했습니다. 첫째, 도루 사인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타니의 몸이 매우 무거워 보입니다. 둘째, 도루 사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로버츠 감독이 이전 포스트 시즌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타니의 주루 플레이를 희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타니가 무리한 도루를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로버츠 감독의 선수 운용 스타일이 선수들을 갈아넣는 스타일이라 제 역할을 못하는 오타니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도루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타니의 아탈구는 관절의 위치에 어긋남이 생겨 탈구된 상태. 관절의 가동력을 넘은 동작에 의해 뼈가 관절로부터 부분적으로 밀려나 발병합니다.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많습니다. 뼈가 관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탈구가 됩니다. 정도는 다양하네요. 파드레스 김하성은 오른쪽 어깨 탈구로 24년 시즌아웃과 어깨 수술, 한신호조는 18년에 왼쪽 어깨를 아탈구해 그대로 시즌아웃했으나 수술을 하지 않은, 21년에는 수술을 단행하는 등 재발을 반복하는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히로시마 스즈키, 현 컵스는 16년 8월에 왼쪽 어깨 아탈구가 발병했지만 플레이를 속행해 리그 우승에 공헌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깨 탈구가 오면 재발을 막기 위해 몇 주간은 안정을 취합니다.